자, 찍습니다. 여기 협재 해수욕장이에요. 지금 저녁인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는 분들 한번 만나보려고요. 한번 가봅시다. 협재 해수욕장에 알이 많이 뛰어놀고 있어요. 보트 타는 분들도 있고, 오리배라고 하나요? 저런 떠있는 것들. 큰 튜브, 아이들 놀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협재 해수욕장 저녁 무렵인데 지금 아직 태양은 있어요. 곧 저 아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부분은 굉장히 사람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예뻐요. 제가 여기 해수욕장 와서 느낀 거는 모래가 거의 밀가루처럼 굉장히 고와서 자칫 왜 모래 잘못 디디면 발 다치는데 협재 해수욕장의 모래는 정말 고운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기다려서 해가 지는 노을을 한번 느껴볼까 하는데 아마 제주의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아쉽지만 이 화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샤론코치의 제주 브이로그 계속됩니다. 저는 제주에서 바다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름이고요. 시원하게 바다로 한번 달려볼까 해서 협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은 아마 제주에서 유명한 해수욕장 중에 하나고요. 아이를 비롯한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해수욕장이기도 하고요. 제주시 한림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그냥 제주 협재 해수욕장 찍으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일단 바다가 모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돌들도 아주 아름답고 특히 저는 그 수평선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가는 시간이 일몰이 그 가까운 시간이라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제주 일몰 시간을 검색해 보니 7시 39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전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을이 우리에게 그 멋진 광경을 선물할지 기대하면서요. 25분 지나니까 태양이 구름 속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오, 이거 어떡하지? 노을이 없나? 막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또 태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빨갛게 타오르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고 바다 전체가 빨갛게 물드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수줍은 듯 그냥 스르스르스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기다렸다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보자 이러고 돌아왔죠. 예. 협재 해수욕장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실망이었어요. 왜? 저는 조금 고즈넉한 곳을 기대하는데 너무 유명한 곳이라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상인도 많았고요. 또 대여하는 뭐 텐트라든가 뭐 베드라든가 썬베드 이런 것들도 많았고 동해안하고 좀 비슷해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일몰 시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빠지고 한쪽 편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수평선, 그 다음에 태양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 웨딩 촬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멋지구나, 정말 좋구나라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협재 해수욕장 여러분들 제주 오시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샤론코치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바다로 또 나가는 걸 기대하고 오늘 샤론코치의 제주 브이로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